번개탄 TV 서하연의 샬롬 굿데이 시작합니다. 우!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또 이렇게 샬롬 굿데이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멀리서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 한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네, 인사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네. 아, 우리 하연 자매님하고 제가 오래 알았는데. 네. 처음 하셨어요. 처음, 제가 처음 알 때는 전도사님 아니셨죠? 아. 그 중간에 그랬나? 전도사님이 되신 거죠?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우리 하연 자매님과 제가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좀 오래됐어요. 그죠? 벌써 맞아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쯤 됐어요. 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오랫동안 못 뵈다가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네. 방송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번개탄 몇 번째 출연이세요? 저요? 많죠. 한 글쎄요. 한 10번도 넘은 것 같은데. 진짜요? 네. 근데 왜 이제 나와주셨어요? 제 방송은? 그러게요. 네. 아니 원래 전주에 네.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아침 7시에 맞아요. 출발하셔서 네. 또 많이 막혔대요. 네. 그래서 막히는 그 교통체증을 뚫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합정 우리 가온스테이지 번개탄 TV 네. 와주셨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아, 피곤하기도 한데 제 홍대 가온스테이지 처음 와봐요. 네. 네. 우리 이전에 우리 그 번개탄 우리 그 전에 있었던 네, 종로 맞죠? 스튜디오? 종로. 네, 네. 종로에서는 여러 차례 그 방송했었는데 좀 네. 처음 와봐가지고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뭐 샬롬 굿데이가 최고죠. 최고예요. 네. 네. 아무튼 너무 반갑고 네, 또. 좋습니다. 이렇게 샬롬 굿데이에도 와주셔서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가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방송에서도 우리 하늘 전도사님 네. 많이 응원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홍님 오늘도 출첵 해주셨고 이마순님 사랑하는 번개탄 화이팅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우리 박봉규 TV님 와주셨어요. 하늘 전도사 파이팅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박주영 청년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또 해주셨고요. 우리 이무현 목사님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은혜로 달려가 봅시다. 우리 이무현 목사 오늘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커피랑 딸기 주스랑 빵이랑 다 쏘셨어요. 근데 그 많은 거를 또 직접 가셔가지고 이렇게 양손 가득 들고 맞아요.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디카페인 바닐라 라떼를 샀더니 네. 목사님께서 저보고 계속 제일 비싼 거 먹었다고 비싼 거 먹은 만큼 오늘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역지로 목사님 운전해서 맞아요. 가시는데 안전운전 하실 수 있도록 또 응원의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 경미한 일상님 번아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박봉균 우리 전사님이시죠? 박병규 사역자님, 집사님, 네, 집사님. 우리 조만간 목사님 되실 한울 전도사님 아유, 이렇게 또 조금 있어야 돼요. 아직 조금 네. 어느 정도 기다리면 목사님 되실? 제가 목사고시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목사고시 다 끝나야 되죠. 지금 엄청 바쁜 시기시네요, 목사님. 네, 지금 목사고시 준비도 하시고. 네, 지금 올해 목사고시 처음 봤고요. 또 이제 내년에. 또 시험이 있고 네, 이제 모르겠어요.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이것도 네.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하영님 네 방송 시청하려고 시간 쪽에 들어왔습니다. 전주의 자랑 하늘 사역자님 최고 또 이렇게 네, 남겨주셨고요. 우리 이무현 목사님 두 분 오늘 진짜 가을입니다 흐흐흐 네. 해주셨고 이무현 목사님께서 에헤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오케이님께서 와우 하늘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화면빨 잘 받으십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어요. 하정님 변화 해주셨고 정의연님 변화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한울 사역자님의 이야기와 또 콘서트 찬양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네. 이제 마이크를 넘기고 콘서트를 청해 듣도록 하고 싶은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의 콘서트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번개탄 TV 또 우리 홍대 가온 스테이지에 오니까 또 더 기쁘고 또 더 좋은 공간에서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샬롬 굿데이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또 뵙게 되니까 또 너무 좋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나누고 또 삶의 이야기들 나누면서 또 즐겁고 또 은혜 있는 그런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제가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이 찬양은 저희 선배님 중에 김명식 사역장님의 곡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이 땅을 위해서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을 정말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움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제가 요즘 사역할 때 이 찬양 자주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정말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는 정말 사명자의 길을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금 또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잖아요 이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네, 제가 아까 우리 방송 준비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눴었는데,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처음에는 2집 앨범 발표하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9년 제가 11월 달에 2집 앨범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미국 집회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집 앨범이 나왔으니까 미국 집회도 가고 또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12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활동도 할 수 없게 됐고 여러 가지 집회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막힐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달이면 아니면 몇 주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해결되기만을 생각을 하고 집에서 쉬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몇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거의 2년 가까이를 계속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정의 문제가 좀 생겼어요. 경제적인 문제. 가장으로서 가정에 어떤 도움을 주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얼른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사역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갈등 가운데 시간만 계속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 순간에는 그래 내가 잠깐 어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우리 아들이 치과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내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일주일인가 한 열흘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우리 예전에 마트 가면은요 체온 제거하는 아르바이트 여러분 아세요? 체온 제거하는 아르바이트 있어요. 마트에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마지막 때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창피한데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마스크까지 다 쓰고 있었는데 제가 전주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전북 CBS 국장님이세요. 국장님이신데 하필이면 그 마트에 오신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이거 체온 재고 있는데 근데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근데 저를 알아보시고 어머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제가 그 순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 정말 찬양하고 정말 방송국에서 같이 인사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체온 재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창피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마냥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은 좀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내가 좀 일을 해야겠다. 이제 사역을 조금 뒤로 하고 그러면서 제가 안성에 갔어요. 안성에 공장에 갔어요. 공장에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안성에 공장을 갔어요. 근데 전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찬양 전도사로 1년 동안 파트 사역을 하면서 또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10월 10일까지 제가 일을 하고 무려 1년 8개월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사직서를 내고 이제 사역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울컥하게 되네요. 그때 생각을 하니까 저는 되게 또 창피한 감정도 들었지만 그때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했던 그런 모습들에서 또 그 모습이 아닌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니까 또 그 속상함, 그 속상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삶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또 다시금 또 일으켜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은 다시금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번개탄 TV에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찬양 중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신 주님의 그 걸음걸음을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곡이거든요. 십자가의 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등에 지고서 험한 산길을 오르리 죽어도 나 살아도 주만 위해 살겠네 주님이 가신 발자국 그 길을 따라 나 밟으리 한평생 주를 위해 순종하며 살겠네 이 생명 주께 드리니 주의 십자가 내가 지고 그날에 주와 함께 걷네 십자가의 길을 걷겠네 그 길을 따라 나 밟으리 한평생 주를 위해 순종하며 살겠네 이 생명 주께 드리니 주의 십자가 내가 지고 그날에 주와 함께 걷네 십자가의 길을 걷겠네 이 생명 다하는 그날 무거운
주어서 순종의 그 길을 따라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리라. 제가 오랜만에 오늘 서울에 왔잖아요. 제 곡 중에 제가 굉장히 느린 곡만 계속 불렀어요. 근데 제 곡 중에 굉장히 또 고급스러운 곡이 또 한 곡이 딱 하나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곡인데 보통은 서울에 올라올 때 딱 부르는 곡인데 오늘 또 서울에 딱 올라왔네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곡인데 이 곡 제가 생일날 발표를 했어요. 12월 27일이 제 생일인데 생일날을 맞춰서 이게 발표한 곡이에요.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녹음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또 여러 작업들을 거쳐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곡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교회에서 녹음했어요. 교회에서 녹음을 했고 하루 만에 거의 반나절 만에 녹음을 한 곡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곡이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앉은뱅이에게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때 앉은뱅이에게 임했던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방송 보시면서도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과금이 있어야 세상 살아갈 텐데 하지만 난 돈이 없다.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모두가 돈 하령이세. 자, 준비하시고 돈돈돈 돈돈돈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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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티 일어나라. 아멘. 아유, 방송에서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더 신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은과금이 있어야 세상 살아갈 텐데 하지만 난 돈이 없다.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모두가 돈 하령이세. 돈돈돈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냐. 돈돈돈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티 일어나라. 돈돈돈 돈돈돈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냐. 돈돈돈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 내게 돈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티 일어나라. 버티 일어나라. 와, 우리 지금 여기 지금 100명이 있거든요. 아,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저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네, 마지막 곡인데요. 제가 2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 길을 걸으리라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2집 앨범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2집 앨범 활동을 많이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길을 걸으리라는 이 곡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들께서도 또 생각나실 때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또 걸음걸음마다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길을 걸으리라는 곡 함께 나누고 저의 시간은 마치고 또 함께하는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 걷는 자 복이 있나니 외롭고 힘겨워도 주 함께 하시네. 부와 명예 세상 기쁨 없어도 예수 영원한 생명 있네. 주님의 길 걷는 자 복이 있나니 좁고 험할지라도 주의 빛비추네. 나는 칼이라 두려움 전혀 없네. 예수 영원히 함께하네. 예수 이름 믿는 자 구원을 얻으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셨네. 내게 힘을 주시네. 나 오늘도 이 길을 걸으리. 주님의 길 걷는 자 복이 있나니 좁고 험할지라도 주의 빛비추네. 나는 칼이라 두려움 전혀 없네. 예수 영원히 함께하네. 예수 이름 믿는 자 구원을 얻으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셨네. 내게 힘을 주시네. 나 오늘도 이 길을 걸으리.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예수 이름 믿는 자 구원을 얻으리. 십자가에 보혈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셨네. 내게 힘을 주시네. 나 오늘도 이 길을 걸으리. 나 오늘도 이 길을 걸으리. 아멘. 아, 너무 좋네요. 괜찮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많이 못 불러가지고. 더 부르실래요? 네, 괜찮아. 더 부르셔도 돼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 찬양을 이렇게 오래 들어본 거는 거의 처음인 맞아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 진짜 역시 인기가 많으신 이유가. 아,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하늘 전사의 콘서트 너무 멋지고 은혜의 시간 또 이렇게 함께 해봤고요.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미녀 건반러 태경미 자매님을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기입니다. 네. 들기님 오늘 또 멋진 반주 함께 해주시러 오늘 오셨습니다. 댓글을 좀 보고 갈게요. 우리 유빈님께서 하늘 전도사님 유빈이 왔어요 라고 또 친근하게 이야기 네, 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이오케이님 와 짝짝짝 음성이 너무 멋지셔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계정 만들기 님께서 안녕하세요. 찬양하시는 분 혹시 허각이세요? 허각. 네. CCM계 허각 같습니다. 허각 네. 닮았습니다. 아, 라고 이렇게. 그래요? 아, 그런 말씀 많이 좀 들으시나요? 아,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조금 닮으시긴 이미지가 좀 아, 있긴 있어요. 네. 딱 닮았다 이거는. 이미지 네. 느낌이 좀 네. 있습니다. 네. 그분도 노래를 엄청 잘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유, 우리 김정복 권사님께서 햇살이 너무 좋아요. 이 아름다운 햇살 온 땅을 덮으소서도 이렇게 멋지게 남겨주셨고요. 박복규 집사님께서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김정복 권사님께서 그건 창피함이 아닙니다. 네네. 우리에겐 간증이죠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오케이님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연 들으니 눈물나요. 흑 네. 이제는 웃으실 날만 쭉 이어지시기를 응원기도 합니다. 화이팅해요. 이렇게 네. 또 응원해 주셨고요. 우리 박봉규 집사님께서 하늘 전도사님 십자가의 길 찬양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하정님 박봉규 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셨고 아영님 크게 쓰임 받는 하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유빈님 십자가의 길 오랜만에 들으니 아멘입니다. 주님만 따라 걷길 원해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박봉규 집사님 나사렛 예수 댄스도 같이 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아까 이거 저 저희가 댄스인가요? 열심히 따라했거든요. 네, 열심히 따라했는데 이거 실제로도 사역 가서 하시는 네, 댄스이신 건가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포인트 안무예요. 네, 의자에서 제가 소심하게 좀 이렇게 네, 원래는 서서 이렇게 네, 서서 하는데 아~ 저희가 뒤에 나올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댄서로 아니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네네. 이렇게 따라하시면서 맞아요. 하기에 네. 이 찬양 진짜 제일 인기 많은 것 원래는 같은데. 같이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려요. 아, 미리 알려주시구나. 알려드리고 이렇게 같이 네네네. 하는데 네. 오늘 왜 안 알려주셨어요? 아, 오늘은 제가 네.
원래 제가 같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 아, 저희가 제가 앉아서 원래 생각할 때는 네.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제가 혼자 하는 거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좀 어색해서. 네. 아, 우리 스텝 우리 간사님들도 다 따라하셨을 텐데. 제가 몰랐네요. 몰라뵀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소개해 주실 때 이찬양 생일날 네.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12월 27일. 맞아요. 제가 12월 26일 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하루 차이. 오. 네. 꼭 기억, 기억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확실하게 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댄스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 우리 OK님께서 돈이 전부는 아니죠. 예수님이 최고이고 전부입니다. 아멘. 이렇게 또 해주셨고요. 계장만들기님께서 오한방을 벌써 남겨주셨어요. K-POP 하면 허각, CCM 하면 한울. 오늘도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우리 박병규 주사님께서 일어나서 해주세요. 버뜩버뜩 일어나라. 라고 또 센스 있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유빈님도 5년 만에 듣고 많은 은혜 받았어요. 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좋네요. 우리 전사님께서는 그럼 언제부터 네. 사역을 좀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저 CBS에서 네. 복음성가대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제 4회. 그러니까 거기에 제 은상을 받고 네. 제가 이제 CBS 그러니까 예전에는 순회 사역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횟수로 보면 18년, 19년 정도 되는 건데 와. 제가 본격적으로 앨범을 가지고 활동하는 네. 하는 건 내년이 10년이 되는 거예요. 네. 엄청 오래된 그러니까, 사역자이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0년, 그러니까 내년이 공식적으로. 10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년에 네. 이렇게 대회 입상 20주년 기념에 앨범 낸 거 10주년 기념 뭔가 해가지고 특별한 한해네요. 콘서트 한번 네, 10주년 네. 그러니까 내년에 기념으로. 10주년 기념. 콘서트 네, 10주년 네. 콘서트 한번 네. 번개탄 가온 스튜디오에서 해야 돼요. 그럼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반짝이 의상 입고 딱 맞아요. 너무 하시면서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때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혹시 어떤 일 하셨어요? 아, 저 원래 여행사 했었어요. 아. 여행사. 그러니까 저는, 여행사. 네, 여행사를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늘 해외로 이렇게 나가서 인솔하고 또 이런 일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험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큰 사실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렇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함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네. 누구를 통해서든지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주로 어디 지역을 여행을 보내셨어요? 굉장히 많죠. 이곳저곳 다. 그렇죠. 동남아부터 해서 그 옛날에 벌써 세계적으로 그러니까요. 활동을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제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저 와이프하고 뉴질랜드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같이 있었어요. 아이 뭐 잘하시겠네요. 네, 그래 뉴질랜드에서 있으면서 와이프는 공부를 했고 저는 이제 유학 업무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유학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유학원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유학 업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행은 모든 분들이 좀 쉽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이 더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행사를 하시다가 그러면 이제 사냥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여행사를 내려놓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행사는 지금도 있어요. 진짜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 우리 그러니까 경미장 눈이 반짝반짝. 네, 감사하게도 네. 여행사는 제가 서울에 있어도 할 수가 있고
미국에 가서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인터넷만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는 일을 위해서 여행사를 했다면 지금은 일을 위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사역을 간다든지 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네,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진 않아요. 우리 전사님은 직업이 거의 한 뭐 포잡러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벌써? 여행사 하시지, 찬양사역자 하시지, 네. 그리고 전도사님 그 점 점 그 사역하셨죠.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노래교실도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와. 노래교실 어제도 하고 왔는데. 네. 어쩐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사로 네. 근무를 하다 제가 10월 10일 날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사역을 이제 네. 하게 되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로 요새는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라고 많이 네.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에. 네. 그럼 어르신들을 이렇게 많이 놀아드리는 거거든요. 네. 노인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생활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1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고 평일에는 노래교실에서 어르신들하고 노래교실 일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노래교실을 하려고 이제 노래 강사 자격증도 따고 네.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래교실을 한 군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진짜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때문이죠? 왜냐면 노래교실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게 뭐냐면 노래교실을 하시는 건 제가 노래만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교실을 하는 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 뭐. 처음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네, 노하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좀 열심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별내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별내 농협에 또 그 노래 교실이 있어요. 진짜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그 교실이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거기를 지나갔는데 이제 엄청 화려하게 입으신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계시고 거기는 이제 여성 문화센터여가지고 어르신들이 진짜 2,300명이 그 모여서 그분의 와. 노래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인기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우리 하느님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진짜 춤도 잘 춰야 되고 또 재밌어야 되는데 또 제가 또 재미가 없어가지고 왜요? 춤도 못 추고 춤은 또 연습하면 되니까요. 네, 아무튼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 직업을 갖고 계신 네, 우리 속해가 많으시다는 그렇습니다.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른 일도 많이 하실 수 있고 달란트도 너무 많으신데 이렇게 찬양 사역을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이 길을 걸으시는 또 이유도 좀 궁금해요. 저는 원래는 그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요제도 되게 많이 나갔고 대학가요제도 제가 네 번을 나갔어요. 와. 그러니까 네 번 중에 두 번은 전북 본선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가요제, 뭐 목포 가요제, 청주에 있는 직제 가요. 최근에는 제가 전국 노래자랑도 나갔었어요. 진짜요? 제가 찾아봐야겠다. 사회복지 기관에 나가서 전국 노래자랑 본선에 나갔잖아요. TV에 나오셨나요? 어느 편인가요? TV에 나왔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 하늘 어디 하늘 어디지요? 치시면 전국 노래자랑 이름으로 치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국 노래자랑 본선까지 올라갔는데 네. 아쉽게 상을 못 받아가지고 아쉽다. 우리 김신영 씨를 네. 만난 건가요? 그렇죠. 아쉽다. 네, 근데 상을 받았으면 제가 자신 있게 상을 못 받아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수의 꿈이 있었는데 번번이 이렇게 도전할 때마다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성가 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에 상을 받게 됐어요. 상을 받고 뭔가 이제 내가 그럼 난 이제 복음 가수가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군대도 갔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일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했었는데 저희 아들을 가정해 주시면서 제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이 아프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가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다시금 세워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직전에 나온 앨범이 이 바로, 앨범이에요. 바로. 네. 이 길을 걸으리 이렇게 이 딱 지금 하신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맞아요. 그런 타이틀인 것 같은데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을 딱 한 곡만 뽑자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는 이 길을 걸으리라는 곡이 사실은 이건희 PD님이 만들어준 곡이에요. 아~ 굉장히 좀 야심차게. 어쩐지 국악 스타일의 그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길을 걸으리라는 곡을 정말 열심히 많이 부르면서 정말 제가 1집은 사명자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말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정말 이 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정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길을 걸으라는 찬양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묵묵하게 정말 20년을 이 길을 걸어오셨는데 정말 많은 곳에서 사역도 하시고 찬양도 하셨는데 좀 기억에 남는 특별한 사역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사역마다 뭐 다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그런데 예전에 저희 집회 갔을 때 순천에 있는 순천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주 시골 교회고 순천에 가면 순천만 정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습지가 굉장히 유명해요. 순천만 습지. 네, 거기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순천만 대대교회라고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께서 엄청 두꺼운 봉투를 주머니에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서 뭐 전 재산을 주시는 것 같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편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신문지? 주머니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단 나왔는데 뭐였을까요? 근데 거기에 궁금하다. 어떤 돈이었어요. 돈이었는데 천 원짜리였어요. 다행히도 저 만 원짜리였으면 기절할 뻔했는데 천 원짜리였어요. 뭔가 더 마음이 천 원짜리인데 요만큼이었어요. 뭔가 더 감동이에요. 맞아요. 5만 원이었어요. 근데 50장. 근데 제가 진짜. 제가 얼만큼 감동이 되었냐면 빳빳한 새돈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헌금하시려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새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찬양 집회하시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전사님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셨던 그 감동이 사실은 집회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면서 또 감동이에요, 사실. 그러네요. 사랑이고. 맞아요. 그래서 것 같아요. 그게 또 힘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집회 때마다 느낄 때마다 힘이 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집회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 건데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헌금을 내실 때 다리미로 이렇게 돈을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새 것처럼 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셨다고 준비하시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되게 참 감동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저도 가끔 그런데 이제 온라인 헌금을 할 때가 코로나 때문에 맞아. 온라인 헌금이 이제 좀 쉬워진 시기가 됐는데 아무튼 그런 또 옛날의 정과 그 정성이 또 이렇게 파르파르 생각나는 퍼뜩퍼뜩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네, 댓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세웅 평택 또또 오빠님께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계정 만들기님 방송이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낮으로 바뀌셨네요. 맞습니다. 샬롬 굿밤에서 샬롬 굿데이로 네 바뀌었습니다. 박복규 집사님 진한 군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박지영님께서 진한이 사랑하는 효자 가수 한울 네 정확하게 찾아주셨습니다. 또 유빈님 한울 전도사님
선생님 너무 응원해요 남겨주셨고요. 하정님께서 하늘 전도사님 늘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정승아님, 서하연 사역자님, 하늘 전도사님, 태경민님 샬롬, 오늘도 사연 찬양 시작 꼭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우리 유빈님께서 하늘 전도사님 응원하고 사역도 힘내세요, 저도 CD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를 맞춰주시면 이 CD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하늘을 맞춰라 하나 둘 셋 얍!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찬양 너무 좋잖아요.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잘하신데 어제 어디 가서 하시면 좀 올드하다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고민이에요. 네. 고민네. 아니, 근데 그게 또 전도사님만의 매력이자 맞아요. 그 스타일이 아닐까. 맞아요. 이런 스타일을 잘 밀고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근데,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 것보다. 근데 제가 진짜 고민되기도 해요. 걱정되기도 하고. 왜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저희 아들이 중3이거든요. 큰아들이. 여러분 놀라셨죠? 엄청 놀랐어요. 저희 큰아들이 중3이랍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보면 제가 뭐 찬양하고 이러면 아빠 노래는 아빠는 찬양만 잘해. 막 어떤 노래 불러봐 그러면 뭐 이렇게 아이들 좋아하는 거 막 뭐 장범준 노래나 이렇게 불러보면 아빠는 찬양만 잘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장범준 노래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그런데 그런데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야. 근데 그 어렸을 때 저도 굉장히 청아하고 밝은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재수생 형이 네. 노래방을 같이 간. 저희 어릴 때 노래방이 처음 생겼어요, 시골에. 네. 시골 출신이거든요. 네. 시골 동네에 노래방이 생긴 거예요. 와. 노래방을 갔는데 아니 재수생 형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바이블레이션을 막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매일 따라했어요, 막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 진짜? 아이쿠야. 근데 그거를 지금 누구를 어떻게 하다 목소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걸 퀴즈로 내야 되는데. 아 진짜? 그거 지금 다 그랬구나. 말씀해버리셔서 CD 한 장을 제가 그냥 갚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회를 네. 그 두 번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답을. 원래 우리 하늘 전도사님 네. 성함이 네. 개명한 거라고. 맞아요. 하십니다. 네, 원래는 굉장히 평범한 이름을 갖고 계셨대요. 네. 근데 이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우리와 네. 아주 친근한 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밤. 네. 원래 본명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원래는 한 문상. 문상.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 문상. 네. 그러네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 원래 이름이 이무현 목사님이라고요? 네? 댓글에 지금 이무현 목사님이라고. 이무현 목사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줬다. 답을 이제 올려주고 계시는 건데 답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그럼 한문철 TV 그분 변호사님이랑 친척이신 거예요? 네? 진짜요? 한문철. 아니에요. 문자 돌림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네. 완전 팬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막 던져봤어요. 아니 근데 그럼 몇 살 때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몇 년 몇 전에? 아, 제가 2018년도 정도에 바꾼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5년 된 것 같아요. 네,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름 바꿀 때 좀 이제 부모님이시라든지 가족분들이 좀 반대 안 하셨어요? 네, 제가 부모님께 이제 허락을 맡았죠. 왜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제 본명은 그대로 있고 또 예명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뭐 계좌번호 알려줘야 한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안 맞으니까. 안 맞고 뭐 이렇게 제 인적상을 알려줬는데 이름이 달라. 달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서류상으로. 뭔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데 달라요. 그런 어려움이 네 그런 있었구나.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제가 사역을 한 이후에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원래 지금 현재 하늘로
알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데 맞아요, 맞아요. 굳이 예전 이름은 예전에 알던 분들만 알고 계시는데 아,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네. 집에서는 지금도 옛날 이름 부르세요. 오. 그리고 옛날에 알던 분들은 또 옛날 이름 부르세요. 아, 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알아, 잘 알아듣고 네네. 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런데 네. 또 중요한 사실은 제 이름을 바꿔주신 분 있죠. 네. 바꿔주신 분도 그 이름이 저 너무 큰 힌트를 지금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본명이 아닌데 네. 바꾸셨어요. 맞아요. 본명으로. 네. 그렇죠. 네,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너무 여기까지. 지금 큰 힌트를 좋습니다. 맞추면 드렸어야 되는데. 어, 좋습니다. 답을 올려 한번 쭉쭉 올려 주세요. 어, 아, 우리 유재범 목사님 와 주셨어요. 엄청 놀래 불었어. 울울 형 짱이요. 이렇게 남겨 주셨고요. 우리 박지영 님, 이무현 목사님, 유비 님, 이무현 목사님, 카리스 님, 민호기 목사님 올려 주셨는데 아닙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아직 아니고요. 어, 우리 아주 친근하신 분입니다. 이분 맞습니다. 너무 큰 힌트 주셨죠? 이분도 이름을 예명을 쓰신다라는 거를 아주 큰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명의 이름의 의미는 어떤 거였어요? 이름의 아, 이게 뜻? 좀 그럴문의 서로상이거든요. 그럴문의 서로상. 네. 나라한 그럴문의 서로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뭐 그럴문의 서로상이니까 서로 뭐 문교부 장관 같이 나라의 글을 만드는 오 글을 만들어? 네, 뭐. 오. 네. 뭐 이런 의미예요. 어 그럼 가사를 좀 쓰시나요? 저요? 네 가사는 쓰죠. 오. 가사는 쓰는데 가사를 활용을 못하네요. 아. 어디요? 가사 쓴 곡이 이 집에도 있나요? 쓰신 가사를 곡이? 썼는데 네. 제가 아주 살짝 바꿔가지고 아. 네, 거기에다 첨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아,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이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안 해주시고 계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한울님의 이름 뜻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한울의 한울의 울은 울림이 있는 사역자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또 바울의 준말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했잖아요. 여행사라는 일을 했으니까 네네네. 또 바울도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열심히 울림 있는 사역을 해라라는 의미로 되게 중의적으로 우리라는. 많은 뜻이 있네요. 네네. 네, 그러네요. 좋네요. 근데 그 많은 이름이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한 글 딱 고르신 건가요? 아니면 너 그거 해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거 해. 아니요, 많은 이름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를 그 중에 한 우리라는 이름이 있었을 때 제가 계속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신중해 네. 신중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 우리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뜻도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시는 맞아요, 뭔가. 맞아요. 동글동글한 그런 이름의 뜻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또 올려주셨는데 우리 카리스님, 강찬 목사님, 유빈님, 강찬 목사님, 카리스님, 강명식 사장 누구 와, 하나만 걸려라. 나오는 거예요. 구자욱 목사님까지 남겨주셨는데 답이 두구두구두구.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강찬 목사님. 네, 카리스님 맞춰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찬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네. 또 두 분의 인연은 또 어떻게?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정말 막막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그렇죠.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제 아버지가 우리 강찬 목사님의 앨범 3집 앨범을 우연히 저한테 주셨어요. 예전에. 근데 그 앨범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앨범에 보면 사형문이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네네네. 있어요. 거기로 전화를 했어요. 와.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앨범 막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면서 네.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저도 목사님 아들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바쁘면 저도 예를 들어서 누가 저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누가 전화한다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바쁘면 오랫동안 통화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랑 거의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처음 전화를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 그래서 막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통화를 하면서 바로
며칠 뒤에 전주에 사역이 있으셨어요. 전주 사역인데 그쪽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만나서 또 같이 와. 집회 끝나면 같이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그때 이제 여름 캠프 시즌이었어요. 네. 캠프 같이 다니면서 제가 또 같이 배우고 또 같이 다니 그래서 갑자기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신기하다. 며칠 사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너무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제 앨범을 도와주시고 제 앨범은 이제 뭐 곡들이랑 다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도와주시고 준비해 주시면서 저 이제 방송국도 사실은 뭐 제가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제 와우 CCM 뭐 이런 네. 뭐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뭐 역시 다 해주셨죠. 아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역이 제 사역에 있어서 한 명을 뽑으라면은 강찬 목사님 제 은인 같은 분. 그러네요. 최고. 최고. 네. 최고.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맞춰주신 카리스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정보 남겨주시면 이 길을 걸으리 이 집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사연 신청곡 시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연 제가 드린 거 갖고 계시죠? 네네. 네. 우리 첫 번째 사연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럼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제목은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민 전도사입니다. 오늘 갑자기 신청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라는 찬양입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또 갑자기 또 듣고 싶은 찬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따라 라는 신나는 찬양 준비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또 아시는 분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이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가시는 우리 햇님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바울 정승한 청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이찬양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추석 명절날이 추석 명절날이 엄마 생일이셨다고. 네. 아유, 울컥했네요. 안녕하세요, 정승한 청년입니다. 서해안 사역자님 또 번개탄 가족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추석 당일날 엄마 생신이셨습니다. 엄마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도 드렸는데요. 엄마 선물 받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기뻤답니다. 엄마가 지금처럼 항상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안 사역자님 그리고 번개탄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청곡은 장한이 사모님의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 찬양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생일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생일이 12월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해본 말이었고요. 우리 정승환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행복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런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민 전도사입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 마음을 나누고자 손재성 목사님의 오직 원한애를 신청합니다. 만약 원한애 악보가 없으면 새창송가 203장을 불러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원한애 악보를 찾아봤지만 악보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생소한 찬양이었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네,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곡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역시 찬송가는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마무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 우리 정승환 청년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승환 청년입니다. 서현 사역자님, 번개탄 가족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5일 정도 휴식기를 갖고 월요일부터 일하러 가야 하는데요. 날짜가 연기가 되어서 감사하게도 이틀을 더 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엄마랑 시간을 보내려고 화요일 당일날 월미도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엄마랑 함께 버스랑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동인천의 자유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또 차이나타운에 가서 구경도 하고 월미도에 가서 엄마랑 같이 유람선을 타고 행사도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엄마랑 오랜만에 산책을 하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셨고 저도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의 마음을 아셨을지 서현 사역자님, 번개탄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청곡은 감사함으로 신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함으로는 마지막 찬양으로 저희 불러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인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한방 오늘의 한마디 방송 소감 오늘의 방송이 어땠는지 오한방 땡땡하고 짧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울 전도사님 오늘 어떠셨는지. 네. 저는 오랜만에 지금 또 번개탄 TV 또 함께 돼서 네.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샬롬 굿데이 또 서해안 사역자님 또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경미. 미. 네. 네. 맞습니다. 강민과 또 함께 해서 너무 네. 좋았고. 또 가온 스테이지 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또 자주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너무 네. 멀리 계셔서 네. 자주 뵙고 싶은데 네, 또 불러주시면 또 언제든지 네. 또 나와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또 우리 경미 자매님 오랜만에 또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요새 네. 방송 초보에 네. 요새 환절기라서 다들 감기 걸리지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영과 육 모두 건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도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하고 이 모든 가온 스테이지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물론 출연하신 사역자님과 하얀 사역자님 모두 기도하고 축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의 찬양 나눠주셔서 또 기쁨의 찬양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들 또 잘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이뤄나가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이 번개탄 TV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방송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또 아드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마디 응원의 메시지 아니면 아드님께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아들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있나? 저는 저희 아들 아까 중3이고 둘째가 중1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그 나이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저희 아버지도 제가 그 나이 때 어릴 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끔 놔두셨거든요. 저 아들에게도 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 또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게 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다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거든요. 이 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사실 꿈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시든 간에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들 품어주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우리 유빈님께서요, 교회 잠시 떠나 방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이라도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눈물 납니다. 들어오자마자 누군가 저에게 추천해준 찬양을 듣고 위로받고 5년 만에 다시 만나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했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며 울면서도 은혜의 찬양 부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김정보 권사님도 오늘 귀팅만 해주셨다고 했는데 모두 사랑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한방은 우리 아까 처음에 남겨주신 한 분 계세요. 계정만들기님의 K-POP 하면 허각, CCM 하면 하늘. 네, 이걸로 오한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오늘도 힘차게 또 샬롬 굿데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샬롬 굿데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주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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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